안녕하세요. 라라공주입니다. 네, 네. 반갑습니다. 자,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. 네. 선생님은 생년월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. 예.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신점, 영점으로 딱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. 네. 그게 매일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. 그랬을 네, 네. 때는 일어서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도를 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. 아, 예.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 따위는 필요 없다? 필요 없습니다. 그러면은 손님들이 보통 점사 보실 때 네. 앉으시면은 따당따당따당 얘기하시는 스타일인 거죠? 아니죠. 그러면 저는 딱 한 세 가지 정도 일러드립니다. 탁탁 집어냅니다, 저는. 예,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네.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인 것 같아요. 와, 예. 그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이 정도 자신감이면 장난이 아니신 건데? 아유, 자신 있습니다. 아, 그 정도로요? 예, 예, 저에게 천리먼 길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뭐 다른 적이 없이 저 앞에 앉아주셨을 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은 예,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. 또 오로라 공주님 어머님의 그 뒤를 따라 제가 지금 현재로는 간판도 없습니다. 지금은 간판도 없이 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을 접고 여기에서 참 지난날 저의 아픔을 달래듯이 그분들한테 제가 차곡차곡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해결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으시게 된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자의 딸입니다. 네. 지난날 여 시댁들도 다 교육자의 집안입니다. 그렇지만 제가 뒤늦게 무당의 이 길을 접어섰잖아요. 네.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이죠? 라라공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